공정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무료 보편 서비스 영역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의무 영역이 역기능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거의 약탈적 광고로 인해서 피해받는 분들도 많았고요. 유튜브와 1인 미디어, 약화 범람하는 이 시기에 중요한 건 규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대표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 방송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3인3색 방송을 말하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자, 1부에서는 한국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주장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 편향적 보도를 쏟아내면서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보수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자, 미디어 플랫폼도 다양화되고 있고 대한 언론도 많이 등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이 뉴스라든지 방송 뉴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에 항상 정의롭고 또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늘 앞장서주시는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일단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고요. 네. 임시국회가 열려있긴 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아서 사실 의원들은 이제는 국회보다는 자기 해당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남양주에 가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굉장히 바쁘신 날들 계속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곳이 주로 이제 의원님이 업무를 보시는 곳인 거죠? 예,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상임위가 있거나 본회의가 열리거나 기타 네. 여러 가지 당의 일이 있을 때 이제 이곳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되게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약간 여성 의원이시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살짝 묻어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법안이라든지 이슈 쪽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최근에 또 어떤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쪽 관련돼서 좀 크게 관심을 두는 사항이 있는가 제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 자체가 네. 그 공정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국회 들어와서 제가 낸 1호 법안이 미디어 교육 지원법이고요. 그 이후에 낸 법안들은 주로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한창 MBC에 문제가 있을 때는 김재철 방지법도 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미방위 소속이다 보니 이제 미방위가 주로 다루는 것이 이름이 긴데요. 미래 과학 방송. 통신위원회거든요. 아, 줄여서 미방위. 네, 미방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뭐 그 관계된 거엔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건 JYJ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1대1 프로그램법 이런 거 굉장히 기억에 남죠. 네, 의원님하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송이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인 3색 방송을 말하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TV 밖의 미디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먼저 지상파입니다. 사실 지상파 하면은 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의원님도 워낙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지상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지상파, 위성, 케이블, 네. IPTV 뭐 여러 지금 플랫폼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방송이 만들어져서 시청자들에게 도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상파는 송신탑에서 전파를 쏴서 이게 이제 TV 수상기까지 전달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걸 지상파라고 그렇죠. 예. 하거든요. 예. 이 지상파는 사실은 우리나라 방송의 근간을 이끌어온 그런 방송 형태이고요. 오늘의 방송은 사실 지상파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을 통해서 인터넷선을 통해서 또 위성을 통해서 그렇죠. 방송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상파 혼자 방송을 이끌어 올 때에 비해서는 지상파의 역할이 조금 줄어가는 추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혹시 의원님은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서 좀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세요? 저는 드라마 광이고요. 네. 드라마 좀 챙겨서 보시는 편이세요? 네. 드라마 네. 옛날부터 드라마 광입니다. 네네. 그리고 개그 콘서트를 비롯한 개그 프로그램은 찾아서 보는 편이에요. 혹시 요즘에 어떤 드라마 많이 보세요? 저 요새 육룡이 나르샤 봐요. 아, 혹시 유아인 씨를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김명민 씨. 아,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네, 그 육룡이 나르샤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네. 그게 예전 같으면 시청률 30%는 거뜬히 넘을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요즘 15% 넘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것도 지상파 위기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즐겨보시는 프로그램 시청률이 조금 저조하게 나오는 데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 봐요. 지금 이제 14-15% 나오는데 이게 과거에 비하면 지상파에서 그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면 네. 30% 최소한 40% 가고 그랬거든요. 네. 10년 전만 해도. 예.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데 14-15%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 지상파 시청률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10%만 넘으면 거의 대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파 독과점이 거의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말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거에 굉장히 네. 좀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있으셨어요? 인기에 방영되었던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아요. 제가 네. 어렸을 땐 우주소년 아톰. 아버지 몰래 봤던 불야성이라는 네. 불륜 드라마. 불륜 드라마. 그거 다 기억나요. 네. 애기 때 본 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본 건 뭐 생생하게 여배우의 표정까지. 네네. 그 다음에 김희준이라는 이정민 씨 닮은 배우가 있었어요. 아주 예쁜. 맞습니다. 그 배우가 주연한 아씨라는 드라마는 완전 국민 드라마였어요. 아씨,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드라마 네. 제목을. 예. 그때는 시청률 집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때였는데 네. 모든 집에서 봤으니까 시청률 100%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네, 집계를 해본다면. 예. 그리고 이제 96년, 그러니까 90년대 들어서 이제 기억나는 그 대장금. 대장 저도 좋아했어요. 네, 첫사랑. 예. 네. 그 다음에 동의보감. 이런 거 다 생각나시죠? 허준.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드라마가 다 국민 드라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말로 가면, 그때 내 이름은 김삼순? 아, 좋아했죠. 기억나시죠? 네네. 예, 그 휴대폰에 사람 이름을 개 XX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 드라마까지만 해도 40%가 넘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네. 사실은 지상파 어떤 독과점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앞서서 사실 이제 지상파의 전성기 또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이런 얘기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지상파 전성기가 언제였다라고 생각하세요? 지상파의 전성기는 90년대 같고요. 90년대. 1990년대. 예.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 네. 전성기가 구가됐고요. 그리고 부자가 망해도 3년가는 시기가 네. 2010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2010년을 전후로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케이블이 그 전에 도입은 되었으나 케이블이 이제 다양한 장르의 채널을 갖게 되고 그 채널들이 자리를 잡는데 또 10년 이상 걸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2015년 오늘 시점에서 보면 지상파와 케이블의 전문 PP와 그 다음에 종편이 일부지만 포션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IPTV의 VOD가 약진하면서 시장이 4분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편은 굉장히 빨리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4년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예. 자리 잡았고요. 전체 시청률 추이에서 종편이 합 10% 정도이잖아요. 4년 만에. 대단한 거죠.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물론 이제 그 종편의 급성장의 배경에는 종편에 준 특혜들이 작용을 해서 그게 건강한 시장 논리로 볼 때 맞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종편은 빨리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종편이 빨리 자리 잡고 있다. 케이블 전문 PP들이 자리를 잡았다. VOD가 대세다 이런 말은 결국 전부 지상파 독과점이 깨지고 있다 동의어인 것 같아요. 그럼 지상파 독과점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지상파의 존폐 위기다라는 말하고 동일시 될 수 있을까요?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는 지상파에서 주로 하고요. 네. 독과점이 깨졌다는 건 현상인 것 같아요. 맞는 말. 예. 근데 이게 이제 플랫폼이 하나다가 네. 지상파를 통해서만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플랫폼이 네 개면 단순 계산해도 4분의 1로 권한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파이가 있다면 4분의 1로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상파가 지금 이 상태로 과거의 영광에 머무른 어떤 운영, 머무른 마인드라면 존폐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거의 화려한 전성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뭐 종합편성 채널도 네.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하고 같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조금은 쇠퇴기를 걸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를 물어주신 건데 네. 지상파는 무료 보편 서비스 영역이고요. 네. 나머지 말씀드린 뭐 케이블이나 IPTV, VOD나 위성방송은 이게 유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유료 시장 영역하고 무료 보편 서비스 영역에 프로테이지를 얼마나 할 것인가는 이제는 이제 정책적으로 다 정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방송 정책이 그동안 그 산업 발전을 쫓아가기 바빠서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질문은 지상파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물었지만 네. 제가 답할 때는 지상파를 살리기 위해서 무료 보편 서비스 영역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법과 제도를 해가야 되나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저는 고민하고 있다 답변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재라든지 어떤 환경이 조금은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은 예. 아까 제가 잠깐 종편 특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종편의 경우는 광고 특혜 받고 있고요. 방송 발전 기금을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올해 내게 하겠다고 방통위가 얘기했는데 또 유예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특권, 무엇보다 황금 채널 배정을 일찍이 받았다는 거. 예, 이런 특혜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편과 케이블 영역의 PP들은 특혜를 받고 지상파는 여러 규제를 묶어두면 당연히 지상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규제 불평등, 불균형은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는 필요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상파 독과점이 깨진 시점에서는 이제 규제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한 만큼 규제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지상파 3사에게 좀 가혹하게 행해졌던 규제가 보다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저는 네. 프로그램의 사후 심의는 네. 특정 부분에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심의 부분은. 그런데 산업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규제를 가능하면 풀어서 날게 해줘야죠, 지상파를. 또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면 네. 중간 광고인데요. 네네. 제가 2006년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한미 FTA 협상에서 방송 분야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그때 저의 판단으로는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는 동안은 외국 자본의 국내 방송 투자를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게 대세가 개방 경제로 계속하면 그 외국인들의 방송 투자 혹은 방송 지배력을 끝까지 막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고유의 지상파가 어느 정도 자본력과 규모를 갖게 하려면 여러 가지 풀어줘야 할 게 있지만 그때 광고 형태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중간 광고를 지상파에 도입하려고 추진했다가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때는 시민단체에서 시청 흐름이 방해된다고 반대했고요. 네. 그다음에 보수 언론뿐만 아니고 진보 언론, 신문사들이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풀어주면 신문으로 흘러 들어올 광고가 지상파로 가게 돼서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가 정말 극심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더 밀고 나가지 않았던 것은 상황이 조금 유동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지상파 독과점이 아직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종편, 종합편성 PP와 지상파는 방송 형태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교양, 연애, 오락, 드라마 네. 등등 모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종합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종합 편성 채널들에게는 중간 광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광고를 파는 방식도 자유롭게 해주고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들만 규제를 두게 되면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공영방송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 방식의 변화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무료 보편 서비스 영역의 일정 프로테이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편성 채널도 네. 지상파와 동일한 또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도 이제 중간 광고도 이제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네.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상파는 송신소에서 송전탑에서 전파를 쏴서 방송을 받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상파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거의 90% 가까이는 유선을 통해서 지상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상파와 지상파의 KBS, MBC, SBS, EBS와 종편 채널은 같은 선에서 시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배정 보시면 뭐 SBS, KBS, MBC, EBS 그다음에 바로 종편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고 형태는 다르고 광고 특혜를 계속 종편에게 주는 건 이제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성을 잃었다고 봐야 하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제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KBS라든지 뭐 SBS, MBC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뭐 능동적인 이용자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죠? 매스라고 하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채널인 것 같고 그래도 종합편성 채널을 조금은 능동적인 이용자들이 그 채널을 찾아서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건 유료 서비스니까 보려면 최하 뭐 3,000원, 4,000원에서 12,000원까지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선택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달받는 방식이 같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플랫폼으로 느껴진다. 네. 그러니까 규제는 이제 형평성이 더 강조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예. 그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보는 TV. 네. 이거는 돈이 있어야 선택하겠죠. 그렇죠. 예. 무료 보편 서비스는 왜 있냐면 내가 유료 채널을 돈이 없어서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받아야 될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료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예를 들자면 재난방송. 재난방송을 KBS가 하지 않고 무료 서비스가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에서 한다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난방송 보도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료 보편 서비스 영역은 특히 국가기관 방송으로서의 KBS, 그 다음에 교육방송으로서 EBS, 그 약간 특이한 형태의 공영방송이지만 MBC는 국가가 그 방송들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리고 무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낳을 수밖에 없고요. 네. 내가 양극화의 상층부에 속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하위에 속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 하위에 속한 사람들도 인간적인 생활, 최소한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의무고 국회의 의무잖아요. 그건 방송도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무료 보편 서비스 영역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의무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방송법도 조금 변한다라고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뭐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공정성이라든지 뭐 객관성 이쪽에서 이제 감점을 뭐 두 배로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분 네.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규제를 강화할 쪽은 프로그램 사후심의 네. 영역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방송평가 거예요. 규칙 네, 거기에서 방송 공정성 부분 등 몇 개 영역의 그 평가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시청자들 입장에선 공정성 평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게 좋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이 방송평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송평가는 왜 무섭냐, 방송사 입장에서. 네네. 이 평가 점수가 이후에 재허가를 받을 때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재허가에서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허가제니까요. 네,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죠. 허가제니까요. 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심사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편향적 심사를 한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공정성 심사 결과를 평가에 높이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군요. 네, 문제 제기된 거고요.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공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률을 높이는 것은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지금 상황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JYJ법으로 워낙 네.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JYJ면은 저도 사실 동방신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중에 세 명이 관련된 법안인 거잖아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JYJ법은 그야말로 JYJ와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JYJ 사태가 일어난 거 쭉 보시면 우선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정말 한류 열풍을 일으킨 멋진 그룹인데 들여다보니 아이돌들이 노예 계약을 맺고 있더라. 맞아요. 그 당시에 사생활도 침해받고 있더라.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돌들은 순응하는데 독특하게 JYJ 그 세 명은 시아준수, 미키 유천, 영웅 재준. 다 아시네요. 이 세 명은 네.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와서 그룹을 결성한 겁니다. 그러자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사가 이들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계속한 거죠. 지상파의 일부 그룹과 이렇게 연계되어서. 그래서 JYJ가 법정투쟁을 7년 동안 해서 승소했고요.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SM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고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한 법인 거죠. 그래서 법의 내용은 부당한,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을 내려 부당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지상파가 제3의 외압에 의해서 특정 연예인이나 방송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시켰을 때 방통위가 개입해서 시정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필요한 법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과연 이 법적 제재의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프로그램과 해당된 PD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좀 캐스팅 권한을 쥐고 있는 그런 출연 연출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실은 출연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대목이 예.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럼 SM의 외압은 외압이 아니고 네. 국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법으로 마련한 기준은 외압인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은 PD의 출연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SM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 출연시키면 나 다른 출연자들 뺄 거야. 이거는 침해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네. 저는 오히려 국회에서 11개월의 논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거면 사실은 그 긍정적인 면을 보고 활용해서 이제 PD들이 SM의 외압을 끊어내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한참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말인데 네. 갑의 위치에 익숙하면 그 갑의 위치에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래 규제는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과잉 규제를 하면 산업이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든 거예요. 어떤 억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억울한 출연자가 법에 호소해서 출연해도 좋다는 판단을 받으면 출연을 시켜라. 출연 안 시키면 방통위가 개입해서 출연시키도록 애쓰겠다는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율성을 묻는다면
이게 효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어떠한 노력으로도 기득권 가진 갑들의 연대의 횡포를 막아낼 수 없다면 그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JYJ가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준이 만들어졌고 JYJ는 법원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법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상파의 용기 있는 PD가 SM에 대항해서 JYJ를 출연시켜 주시면 어떨까. 또 JYJ도 그 과정에서 감정의 앙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의 앙금들을 좀 딛고 성숙하게 지상파 PD들과 소속사가 얘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JYJ 팬들도 이제 지상파를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는 뭐 제일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법을 순기능 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인가 잘못되면 고쳐야 되고 고치는 게 정의 바로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 가지시는 거 당연하고요. 네. 그러나 그 의문을 갖는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러선 안 되겠다 싶어요. 노력해야죠. 그만큼씩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대표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방송을 들여다봅니다. 3인 3색 방송을 말하다. 좀 전까지는 이제 최민희 의원님과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지상파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 종합편성 채널의 탄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의원님은 그 종합편성 채널이 탄생할 때 찬성하는 입장이셨나요? 아니면은 반대하는 입장이셨나요? 종합편성 채널은 당연히 반대했죠. 아, 그 당시에는 반대하셨어요? 네.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보수 언론들이 기여하게 되고 선도적으로 그 기여의 대가로 사실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리했습니다. 제가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종합편성 채널을 도입할 경우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우리 방송 시장에서는 종합편성 채널을 두 개 정도만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도입하려다가 그 시점이 좀 안 맞아서 도입을 못했는데요. 네 개를 도입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개를 도입하다 보니 부작용, 역기능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약탈적 광고로 인해서 피해받는 분들도 많았고요. 종편이 선정적이고 편파적인 토크, 정치 토크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그 무리하게 방송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4개 채널 허용에 있는 것이거든요. 종편 도입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요. 이게 헌재까지 그 방송법 그 위헌 소송이 갔거든요. 그래서 헌재에서 절차는 위법인데 결과는 유효하다라는 기이한 판결을 내려서 절차는 위법인데 결과는 유효하다라는 네. 판결이 나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두고두고 패러디 됐죠. 앞서 조금 반대하셨던 입장도 뭐 선정적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럼 실제로 그 당시에 근데 종합편성 채널 탄생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붙인 정책이고요. 네. 그러니까 신문, 그러니까 당연히 종편을 갖게 되는 신문들이 찬성했겠죠. 그때 논리가 몇 가지 있었어요. 예, 예. 우선 첫째 논리는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일자리 10만 개 창출한다. 뭐 그런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보낸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 등등 뭐 정말 청사진 내세웠었는데. 일자리 창출은 10만 개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까지 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2012년에 대정부질의 할 때 자료 봤을 때 1,000 개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안 주니까요. 결국 자료를 방통위가 저희에게 자료를 안 준다 이 말은 달성 못했다 그런 뜻인데 10만 개는 턱이 없고요. 그때 저희 자체 집계로는 1,000 개 정도였나? 그거보다 좀 적었어요.
그건 이제 애초 정책 실패인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분도 종편 자체로 보면 다양성 제로죠. 왜? 종편들 보면 이게 뉴스 채널이 아니고 종편 채널인데 소위 그 토크 교양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소위 시사 프로그램이 40%예요. 종편이라고 하기 어렵죠. 약간 저도 이게 보도 채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하다라는 네.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건 예. 이제 여러 명이 나와서 선정적인 토크를 하는 게 만들기 쉽고 시청률을 올리기 아주 쉬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건데 경쟁도 네. 심해지고 그러니까 지상파에선 볼 수 없었던 험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정치 토크 프로그램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저도 가끔은 약간 거부감이 들 정도의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말이 실제로 처음에 굉장히 그 종편의 선정적인 정치 토크가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역기능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편 보도의 극단적인 편파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방송 지형이 불공정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거 이건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이건 단지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여러 가지로 정말 큰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전체적인 민주적인 판단력, 균형 감각 이런 게 저해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좀 종합편성 채널의 다양한 그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네. 종합편성 채널이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져요. 일단 애초에 종합편성 채널들이 허가를 받을 때 방통위에 낸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네. 그 사업 계획서대로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드라마도 만들고 뉴스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액까지 약속을 해요. 그 허가서에. 그러면 그 투자액대로 투자만 해도 저렇게 쉬운 프로그램 만들기 쉽고 막 선정적인 그 정치 토크 프로그램만 하게 되진 않죠.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종합편성 채널이 허가는 종합편성 채널로 받았는데 왜 보도 전문 쪽으로 비중을 늘려나간다라고 우선 보시나요? 첫째 만들기 쉽고요. 예. 둘째 비용이 적게 들고요. 네. 그리고 셋째 시청률 올리기가 쉬운 여론 환경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편 채널 허가를 받은 그 네 개의 채널은 전부 모신문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신문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만들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그 분석을 해보면 그 종편의 보도 프로그램에 모신문 기자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왔다 갔다 그 인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종합편성 채널이 그래도 좀 하고 있는 순기능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뭔가 좀 순기능도 있을 것 같고 긍정적인 역량도 분명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게 종편이 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나쁜 종편을 솎아내자는 거거든요. 네네. JTBC 같은 경우는 저는 종편으로서의 순기능을 통해서 지상파를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머지 종편들은 순기능 찾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다. 네, 저는 진짜 문제의식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네요, 의원님.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방송 쪽은 수평적 규제 체계로 바꾸는 거, 아까 말씀드린 중간 광고 같은 것, 그 수평적 규제 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 방송이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갈등이 심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규제체계 하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정방송을 향한 노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워낙 그 정권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 이게 불공정 보도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건 대단히 걱정스럽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방송 보도를 만드는 KBS에서 종사하는 젊은 기자들이 나를 기레기다라고 참회할 정도의 상황은 전대미문의 상황이거든요. 네. 솔직히 의원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그럼요. 저는 뭐 네. SNS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SNS 활동 활발하게 트윗, 하시잖아요. 예. 페북, 네. 네. 그럼 실제로 스마트폰으로도 프로그램 다운도 받아보시고 아니면 즐겨찾기 보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럼요. 육룡이 나르샤 너목들 다 그걸로 봤어요. 아, 스마트폰으로요? 이동하면서. 워낙 네. 이동할 때가 많잖아요. 네네. 아, 재밌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런 콘텐츠 말고도 왜 또 1인 미디어라고 해서 네. 뭐 아프리카 TV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팟캐스트도 예. 듣고요. 네. 네. 보죠. 보실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주로? 기존 방송사들을 위협할 수준은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과연 그쪽에 수익 모델이 나오고 뭐 젊은 두뇌들이 그쪽으로 집중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또 다른 네. 새로운 환경을 좀 변화시킬 만한 네.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고 지금 그 잘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찍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어서 그 짧은 영화들 콘테스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데 그 흐름이 이제 대세가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게 딱 적용될 거예요. TV 밖의 미디어에 딱 그럼요. 적용되는 이야기다. 네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이미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콘텐츠들은 뭐 심의를 거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팟캐스트 최근에 보면은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선정적이다라는 부분 이런 게 좀 네, 많이 논란이 네.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심의를 해요. 통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심의의 수준이 기준이 조금 낮겠죠. 그 심의는 다 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해외 콘텐츠들이에요. 해외 콘텐츠들은 네. 심의를 해도 뭐 우리 법 체계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는데 한계가 있겠죠. 지금 해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해외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라든지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에서도 약간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초기에 우리가 얘기를 시작했던 심의와는 별개 영역으로 네. 대응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위 유튜브의 1인 미디, 유튜브와 1인 미디어가 범람하는 이 시기에 중요한 건 규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미디어 수용자들을 얼마나 단련시키느냐, 면역성을 키워주느냐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 고민을 국회 들어오면서 시작해서 이제 미디어 교육 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제가 제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해놨어요. 이제는 수용자들을 어떻게 단련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TV에 남녀가 손잡는 장면이 나왔을 때 그때 유림들께서 받으신 충격은 뭐라고 말할 수 없었던 쇼크였거든요. 지금은 키스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규제를 강화시켰어요. 그런데 유림들께서 기대한 것과는 달리 규제해도 더 이게 점점 노출도 심해지고 더 강해져서 지금은 뭐 케이블 19금 밤 12시 이후에 시청 보호 시간대 지나면 별의별 콘텐츠가 다 나오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대한 접촉을 차단시켜야 하지만 차단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면역성을 갖도록 잘 교육하고 미리 지도해 놓는 거. 예방주사 맞듯이 그게 더 중요해서 방향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 포르노물 같은 건 전 세계가 공조해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아동 착취거든요. 네네. 인권 침해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일반적인 수준의 콘텐츠들에 심의를 강화해서 막겠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송하고는 좀 다른 콘텐츠로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방송은 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사전에 충분히 성숙하게 수용자가 성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뭐가 차별화가 되는지 좀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 TV 밖의 미디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의 좀 사회의 좀 문화적인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일정 부분 좀 규제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될 방향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 TV 밖의 미디어,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시청,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만들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인터넷 매체 및 1인 미디어를 1인 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킨 바 있죠. 그래서 인터넷 매체의 경우 종사자가 5명 이상 되어야만 뭐 매체로서 등록할 수 있다든지 등등 규제 방안을 내놓았는데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1인 블로거들이 대체로 진보적인 성향이고 네. 1인 미디어 종사자들이 보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그러한 그 시행령 규제 강화를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용 정지작업이라는 비난이 되게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 TV 밖의 미디어라든지 여기서 뭐 종사하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유저들도 될 수가 있겠고요.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으세요? 저는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도록 지원 못해드려 죄송하다 이런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역작용에 대해서 역작용이 요거니까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그건 그 관련 산업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클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는 창조 경제라는 큰 방향이 안 맞아요. 그렇네요. 큰 틀에서 네, 봤을 때. 창조 경제는 창의력을 폭발시키자는 거예요. 창의력을 폭발시키려면 규제는 내용의 규제는 사후로 돌리고 산업적 규제는 아주 낮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문화예술 분야, 특히 방송까지 포함한 이런 분야는 사실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명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드릴 말씀도 충분히 창작 활동을 하시도록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제까지 좀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네,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를 조금 법안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드시나 네, 봐요. 네. 예. 이번에 JYJ법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통과가 어려운 거구나, 법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법은 이렇게 어렵게 통과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혼자 생각했습니다.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가 양해할 만한 선의 타협을 이뤄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구나. 예를 들면 A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는다고 모두가 양해할 만한 수준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법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JYJ법 통과 과정에서 제가 되게 칭찬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칭찬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성큼 큰 느낌을 받았다는 거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방송 쪽은 저는 거의 이제 30년을 방송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25살부터 시작해서
30년 됐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네, 또 관심을 부분만, 갖고 계셨네요. 예. 이 부분만 천착해 왔기 때문에 할 일은 많이 보이고 푸는 게 어렵다는 건 알게 됐고 이런 상태에서야말로 정말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되게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소중한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대한민국 방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만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방송을 방송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을 방송으로 보고 지나치게 방송이 정치적 목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여전히 제일 먼저 반성하고 애써야 될 곳은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방송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인 3색 방송을 말하다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내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